요즘 인천에서 떡상하고 있는 아이템 이거 뭔지 아세요? 돈처럼 쓸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 할머니 할아버지만 쓰는 거다?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다? 에이 아니요, 그것도 다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카드로도 나오거든요. 앱이랑 연동해서 쓸 수 있고요, 충전해서 쓰면 돼요. 디자인도 지역별로 다 달라요. 그냥 체크카드 같죠? 특정 시군구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건데요, 동네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옷가게, 카페, 택시비도 낼 수 있어요. 치킨 라벤스나 아이다운 같은 데서도 됩니다. 다만 무조건 프리패스냐? 그건 아니고요, 지역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통 영세 사업장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을 둡니다. 대형마트나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선 못 쓰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걸 만드냐고요? 서울이나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돈도 대부분 거기서 쓰게 되겠죠? 우리나라 무려 경제 대국이라는데 지역별 격차는 크잖아요. 자영업자들 힘든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에 돈을 많이 돌게 해서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작년에 큰 공장들 문 닫아서 고용 위기 지역이 된 군산시는 지역 화폐 덕에 골목상권 매출을 올렸다고 하고요, 인천 서구는 21.7%의 세수 증대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아 근데 쓰는 사람 입장에선 지역 안에서만 써야 되니까 더 불편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얹어줍니다. 인센티브 지급 혜택을 주거나 캐시백을 해주는 식인데요, 이런 혜택은 지자체 돈으로 채워집니다. 상인들한테도 받은 지역 화폐를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꿀 때 수수료 안 떼어가니까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람들의 호응 덕에 지역 화폐 정책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부작용도 있긴 있습니다. 현금으로 바꿔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현금깡 막을 대책도 얼른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편으론 세금 낭비다, 필요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지자체끼리 할인율 경쟁이 붙기도 하고요. 뭐 재미로 한번 발급받아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인천 사람인데 저희 가족 다 이거 쓰거든요. 청년수당이나 산후조리비 같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주기도 하니까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추석 이벤트 준비하는 지역도 있다니까 꿀 혜택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죠?